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한세실업대 대학 동문전입니다. 오늘은 8강전 제4경기 경북대와 세안대의 1차전 폐허대국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준결승전을 가는 마지막 팀 대결인데요. 자, 세안대와 경북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전체적인 전력은 세안대가 굉장히 우세한 편입니다. 네. 영원한 우승 후보로 불리는 세안대가 정작 우승은 아직도 한 번도 못했는데요. 네. 근데 올 시즌 경북대 팀 전력과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승부 예상됩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회 정보 보겠습니다. 네. 올해 한세실업대 대학 동문전은 26강 토너먼트이고요. 총 9점 중 5점 이상 획득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폐허대국은 2점, 릴레이대국은 3점, 개인전은 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30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분이 넘길 때마다 5집씩 공제를 합니다. 네. 네. 벌써 준결승 진출한 팀이 한국 외대가 명지대와 만났고요. 서울대가 오늘 승리하는 팀과 준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아니 벌써 준결승에 올라온 팀들을 보니까 명지대, 한국외대, 서울대 한 번씩 네. 우승을 하는 경력들이 있는 팀들 아닙니까? 네. 특히 한국외대는 오랜만에 지금 4강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역시 저력이 있는 팀들이 우여곡절은 있지만 모두 4강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세안대와 경북대는 네. 아직 우승 경력이 없는데 그 마지막 한 자리를 꿰차게 됐는데 네. 이 대결도 아주 흥미롭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전력과 평균 기력이 센 세안대냐 네. 아니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이 강팀인 경북대가 올라갈 것인가 상당히 재미있는 8강전입니다. 네. 오늘 문제는 이제 세안대가 아무리 강팀이라고 그러지만 경북대는 네. 굉장한 에이스가 하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랭킹 1위에 가까운 이 젊은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네. 또 페어 대결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경북대가 네. 페어팀이 강합니다. 네. 자, 오늘 예측 불허의 페어전 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 구성이 됐는지 대국장 가겠습니다. 17회 한세실업대 대학 동문전, 오늘 8강전, 세안대와 경북대 1차전 폐허대국 선수들 자, 집합했습니다. 자, 첫 출발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3번기로 펼쳐집니다만 지금 폐허 경기 1차전이 승부처 중에 승부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면면을 보니까 경북대 뭐 김장 선수와 네. 조병탁 선수 아주 최강팀을 구성해서 나온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줄곧 페어 경기로 두 분이 나왔는데요. 조병탁 선수는 전국대 우승 경력이 있는 강자 중에 강자입니다. 네. 자,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있나요? 자, 세안대 이성희 선수와 김영수 선수. 자, 지금 10학번과 09학번. 둘은 뭐 90년생 같은 동갑인데. 학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안대도 이 폐허 경기에서 경북대를 잡기 위해서 멤버가 나왔네요. 네. 1차전을 이기겠다는 최강의 전력이 보입니다. 네, 역시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 인 만큼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일단 뭐 세안대 선수들만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포석이 확실히 정리돼 네. 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약간 이채로운 양쪽 소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화점이 워낙 많이 두어지니까 정작 소목은 잘 두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실리 정석, 실리 포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얼마 뭐 두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리 바둑보다는 세력으로 두는 바둑이 결국 전투에는 유리하다는 건데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속기 바둑에서는 세력 바둑이 좀 유리하다라는 좀 통계가 있긴 해요. 아.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이제 견뎌낼 정도의 어떤 우리의 실력이 있다는 또 그런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세 군데 귀에서 흙이 모두 실리로 돋겠으니까
네, 이 바둑은 흑의 실리, 백의 세력 이후에 공격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실리를 많이 차지해도 결국은 세력을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해야 되니까 전투는 필연이겠죠.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여기로 지키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네. 귀구침에서 하나 더 지키는 수는 원래 AI 추천수에는 없어요. 보통은 이쪽으로 벌리거나 다른 데 두곤 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다 AI 수법들이 하여튼 강자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뭐 복잡한 정석 없이 네. 좀 단순하게 끝나니까 포석이 좀 쉬운 듯도 하긴 하는데. 네. 아, 이제 찝는 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꼭 필요한 자리는 아닌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백의 입장에서 작전의 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의 입장에서 세력을 펼치는 거는 이쪽을 씌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반면에 전투를 하고 싶다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붙인 수를 두게 됩니다. 아, 그 비유한 것. 네, 오늘 4명의 선수들이 수준이 예사롭지 않네요. 네. 해설을 정신 차리고 아, 해야겠습니다. 역시 조병탁 선수가 저런 뭔가 틈새에서의 침투나 이런 데서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저런 건 인공지능 추천수인가 보죠. 저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네. 흑이 이제 넘어가도 백의 다음에 붙인 수가 이제 어떤 묘수가 돼요. 그래서 아, 이으면은 차단하는 게임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네. 백의 흑 입장에서는 넘는 수보다는 뛰어서 또 전장을 좀 넓히는데, 여기서 이제 뛰는 수가 아니에요. 뛰게 되면은 붙이고 젖히고 늘어서 오히려 백이 좀 곤란해집니다. 자, 아. 여기서 백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끊어야 됩니다. 이 수법을 써야 되는데, 조병탁 선수는 여기까지 예상하고 둔 건데, 네. 김장수 선수가 과연 이걸 잘 받쳐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손이 안 나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 이게 호흡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요. 아, 일단은 뭔가 느낌 찾아냈습니다. 지금 AI 수법 보면은 그냥 뛰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 김장수 선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명의 선수 중에서 객관적으로는 김장수 선수가 제일 좀 전력이 조금 낮습니다. 이 3명의 선수들은 뭐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다 있는데, 네. 김장수 선수는 아무래도 조금 입상 경력은 떨어집니다만, 하지만 김장수 선수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방 공무원인데요. 네. 소방 공무원, 이 소방수 세계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거기서 바둑 부분 금메달 리스트라고 합니다. 실력이 아. 약한 게 아니죠. 네. 자, 지금 이제 백이 이제 늘었고요. 흑이 단수를 칠 때, 이때 백이 보통 우리가 바둑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데, 흑이 단수를 칠때 여기를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따내고 뒤로 단수 쳐도 이었을 때 양단수가 남아서요. 이때 나가야 돼요. 네.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초반이지만 역시 네. 수준에 맞는 뭔가 재밌는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아마 흙이 있는 수는 너무 뻔합니다. 입고 난 다음이 어려운데요. 네. 이었을 때 백이 넘어야 될지. 넘는 수는 뭐 제일 무난한 수입니다. 하지만 끊는 수도 둘 수가 있습니다. 끊어야 될지. 이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아마 경북대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끊는 거는 뭐 당연히 싸우자는 얘기고, 넘는 거는 좀 길게 가자는 뜻이겠죠? 여기서 근데 흙이 정작 있지를 않는 거는, 뭔가 다른 수가 있습니까? 있는 거 외에 다른 수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분상 뭐 회도리를 치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기분 좋죠,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다음에 약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뒷감당이 안 되는 거군요. 세 군데나 약점이 있으니까 네.
칠 때는 기분 좋은데 그 다음이 좀 만만치 않네요. 제보에는 지금 그게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 세한대 선수들이 순번을 주면서 깜빡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다른 수들은 아예 안 됩니다. 단수 치는 거야 뭐 의미가 아예 없는 수고요. 뭐 호구 치는 것도 결국은 손해 수가 되니까 얘도 큰 의미 없고. 지금 이쪽으로 호구 치는 거는 끊겼을 때 단수가 되니까 얘도 의미 없고. 있는 수가 절대점인데 여기서 착점을 못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성희 선수 두 차례 된것 같은데 선수들이 지금 꼬였어요, 순번이. 헷갈린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저희 같은 시니어들 페어샵에서는 서로 간에 둘째라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규정도 있긴 있는데. 자. 그래서 페어 방식이 가장 어려운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강팀이라도 이 페어에 장담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아, 이성희 선수. 그걸 결정을 하려고. 그런가요? 네. 아까 기분 좋게는 했는데, 자, 뒷마무리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귀를 버린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단수까지 쳐놓고 두 점을 벌릴 리는 없고, 네. 결국 뭐 여기를 잡힐 수는 없고 이일 텐데 끊기면은 이한 점은 뭐 이으나 마나한 자리고요. 네. 그럼 단수를 반대로 쳐서, 야 이게 됩니까? 이렇게 이 패도 좀 애매한데요, 지금. 그러네요. 백은 뭐 사활하고 연관이 네.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체로 귀도 크고 패를 때린다는 보장도 없고 이건 백이 일단 편해졌네요. 네, 역시 젊은 선수들한테 패기 있는 뭔가 구상을 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조금 해픈 느낌이 있네요. 바둑은 어쨌든 귀의 실리와 변의 세력, 이두개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라 볼 수가 있죠. 네. 이 아래쪽만 보시면 이제 크게 귀의 실리, 백은 변의 세력을 얻어서 서로 나눠 갖는 게임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쳤다고 치고요. 네. 이쪽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백이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안쪽에 귀의 실리도 백이 차지하고, 변도 백이 얻고, 흑이 얻은 거는 약간 제자리 걸음이죠. 네. 네. 자, 뭔가 세력이라면 아, 정말 이거는 두텁게.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수인데요. 이 수의 의도는 백이 여기를 이어달라. 그러면은 이쪽을 두겠다는 의도겠죠. 아,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왕 귀에서 상대에게 내준 거, 네. 네, 여기까지 살려주는 건데, 좀 출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이 그쪽 안 입고 그럼 벌리면 안 될까요? 근데 약간 다르죠. 흑이 이쪽을 입게 되면은 네. 네, 백이 여길 입지 못합니다. 글쎄요, 따내버렸네요. 약간 이거는 이제 백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흑이 어쨌든 통했어요. 조금이나마. 자, 흑이 불행 중 다행으로 변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 더 가나요? 야, 이거는 여기 두는 것은 서로 나눠 갖기 게임이 됩니다. 그런데 한발더 벌렸기 때문에 백도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한 칸인데 또네 칸이니까요. 아까 좁혔을 때는 뭐 백도 두 칸, 또세 칸이니까 요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 1대 4가 되면 양보가 어렵죠. 네. 자, 아무튼 뭐 흑도 귀를 크게 내준 네. 만큼 아주 과감하게 공격을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붙여서 둔건 원래 늘어달란 얘기고, 늘어주면은 이제 김장 선수는 이쪽에 선택권을 좀 조병태 선수가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경북대 선수들도 굉장히 연구를, 훈련을 많이 하고 왔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서 받쳐준 선수는 이런 수를 잘 둬야 됩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나씩 선수를 넘겨주고.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는 사실 움직였어야 돼요.
그렇게 움직일 네, 수 있을까요? 차단하고 나가버리면은 네. 지금 이 모양은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 끊긴 약점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아직은. 네, 흑의 입장은 형태가 완전치 않습니다. 이쪽을 또 들어가나요? 자, 이 수는 여기 두고 흑이 받으면은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요. 네. 백이 늘어서 선수를 얻는 작전을 이제 마무리 쳐야 됩니다. 상변에 너무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네, 확실한 선수냐? 어떻게 보면 실리로는 2단 젖혀서 기를 잡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자, 네, AI는 확실한 선수로 갔네요. 네, 이쪽을 이제 늘고 밀어갔어요. 선수를 잡지 말란 얘기죠. 네. 이쪽을 젖힐 때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손을 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 그래도, 자리가 예, 예. 너무 좋습니다. 막상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흑도 중앙 신경 쓰이네요. 일단은 양쪽으로 쪼개져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끊기는 약점이 눈에 굉장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축은 여기로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장문을 씌워야 되는데 또 계속 양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또 약점이 두 개가 맛보기가 되죠. 네, 이거는 뭐. 네.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런 데 지켜놔야 되는데 흑이 여기 둘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흑의 다음 수가 굉장히 고민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한점 외톨이가 연결도 쉽지 않고 부담으로 크게 남았네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도 가르고 나가면은 네. 네, 이 싸움도 역시 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반대쪽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애초에 자기 젖혀둔 것은 익수를 결행하겠다는 의지였군요.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AI 정석 변화인데요. 네. 일단은 수순으로 보면은 젖히고 네, 이쪽 하나 호구 쳐서 흑에게 여기까지는 두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데 하나 젖혀놓고 바로 갔네요. 이거 손이 뭐 금방금방 나오네요. 그 수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네. 백이 요 교환을 좀 빨리 해놔야 되긴 합니다. 원래는 이게 안 되는 수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젖혀버려서 막아버리면은 흑이 걸려요. 근데 지금 요 교환을 좀 생략했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흑이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네. 흙이 여기 늘고 네. 받아 좀 이렇게 둬서 백이 요 교환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두면 의외로 아, 백이 이제는 길을 안 위험하죠. 받아주는군요. 예. 그러니까 늘으면 바로 가야 됩니다, 이쪽을. 네. 지금 요 교환을 하나 생략하는 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백도 살짝 위기입니다. 아, 이 수순의 중요성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군요. 여기서 지금 바로 가고 싶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바로 가는 건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둬야 됩니다. 지금 다음이, 네, 조용태 선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그 자리가 중요하죠. 우변 끊기면 겁나는 거 아닌가요? 하변 쪽? 아, 네. 근데 우변을 끊기면은 네. 백이 이걸 하나 젖혀놉니다. 아, 늘 아직은, 때, 네. 네, 여기를 막았을 때 살아야 됩니다. 살면은 이제는 끊어도 좀 영향을 덜 아, 받죠. 그렇군요. 일단 거기까지는 뒤늦은 네. 수순이지만 일단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장 선수가 좀 어려운, 지금까지는 잘 뒀습니다만, 더 이상 여길 두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막는 게 선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차이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막히면은, 이 흙이, 네,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으면은 연단수로, 아, 그런 수가 있네요. 네, 네. 잡혀버립니다. 아이, 깜빡하기 네. 쉽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는 수가 없으니까 여기 지키는 게 맞죠. 그렇군요. 네.
첫 번째 고비인데 잘 넘겼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제 좌변이 조금 많이 약해진 모습인데 그럼 애초에 좌변에 혹으로 해서 교환이 됐으면 흙이 붙임 수는 쉽지 않았겠군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붙임 수 자체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바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네. 강함과 약함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귀에선 귀부침이 제일 강하고 변에서는 변의 벌림이 제일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 게 바로 호구 모양이에요. 호도 좋은 급소 자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붙여서 백에게 어쨌든 간에 호구 모양을 만들어줘서 이수 자체가 뭐 좋다라고 이득이라고 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좌변 공개가 얼마나 득이 되느냐 네. 그걸 봐야 되겠군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백이 호구를 쳤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아까처럼 두는 거는 백이 호구 치고 나올 때 한 칸을 띄어서 이건 쉽게 안정이 돼요. 이 안쪽이 다 집이니까. 네. 네, 응수타진. 또 이렇게 두는 거는 이게 나갔을 때 결국은 여기를 콕 집으면은 끊는 것과 빠져나간 게 맛보기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응수타진을 네. 했나요, 미리? 요수와 요수는 어쨌든 안 된다라고 치면은 네. 흙이 백이 여기를 이으면은 네, 여기서 흙은 네. AI 제안은 세 칸 협공을 해라.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수요. 이건 뭐 백한테 너무 쉽게 벌림을 허용하는 거 아닌가요? 네. 거꾸로 이거는 늘어주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네, 늘어주면은 여기에 뒀을 때 띈 게 네. 나가는 통로를 막아줍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여기에 당했을 때 아픔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네, 벌림이 일단은 너무나 눈에 보입니다. 얘도 흙도 호구 자리가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귀부침이 제일 1등, 변의 벌림이 2등이잖아요. 네. 호구는 3등이에요. 아. 네, 벌림이 집이 아하.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 교환 자체가 백이 이득이고 흙이 약간이나마 손해니까 그래프는 다시 이제 백이 우위로 또 점수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흙이 상변 쪽 특히나 이쪽을 쳐다보면은 원래 이쪽이 흙의 귀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흙의 귀가 저렇게 백집이 너무 크게 났어요. 그 두터운 세력으로 아직 네. 뭐 얻어낸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집. 그러니까 거의 스무 집 가까운 집이 원래가 흙이 하나, 둘, 세 개 구침 지역에서 거꾸로 스무 집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성희 선수나 김영수 선수나 저쪽만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성희, 김영수, 세한대 선수들이 시간 관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이 깊습니다. 경북대학교에 물론 좋은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만 일곱 페어 조합이 탄탄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요. 호구 치는 수는 정말 뭐 일감 중에 일감이긴 한데 흙도 편하지만 다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집을 또 얻으면은 어쨌든 여기도 백이 집이 없고 이쪽도 집이 조금이나마 있으니까 흙은 집으로 자꾸 손해 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 전체적으로 이쪽을 볼 때마다 집 부족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서 섣불리 급소임은 분명하지만 잘 못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한테 그 또 중앙 당하기도 좀 어렵고 이게 참 네. 진퇴양난이네요, 이거. 네. 네. 그야말로 지금 흙으로서는 선택의 기록. 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어려운 장면을 맞이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자, 세한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 릴레이 대구, 초반 페어 대구 경북대와 세한대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뵙겠습니다.
제17회 한세실업교 대학 동문전, 오늘 8강전 마지막 대결입니다. 자, 경북대와 세안대의 1차전 페어 대국인데요. 자, 어려운 중반을 맞이해서 세안대 선수의 고민이 깊습니다. 자, 선택을 했는데요. 네. 역시 흑의 선택은 이 아래쪽이었습니다. 집부족에 대한 흑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 한 수라고 봐야죠. 아, 지금 중앙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까지도 집에 네. 고민이 컸군요. 그러자 이제 이쪽 호구를 흑이 안 뒀으니까 네. 뭐 백이 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어쨌든 흑은 두 선수는 내가 우리가 좀 형세 나쁘다는 거를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고 부친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유리하다면 여기 둘 리가 없죠. 네. 그냥 뛰어나갔을 텐데요. 아, 또 중앙 쪽으로 앉아치네요. 이거는 꼭 우리가 형세판 날 꼭 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자꾸 집을 차지하거나 싸움을 걸어오면은 최소한 우리가 나쁘진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고민입니다. 네. 하지만 이수가 백은 실은 단수 치고 2일 때 근데 이쪽을 잇기만 해도 흑이 여기를 끊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데요. 네. 지금 사실 이거 하나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약하고 끊기는 약점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흑은 이쪽, 네, 그다음에 이쪽, 또 위에 세 군데 약점과 약한 돌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백이 이어줘서 조금 풀렸습니다. 뭐 백은 서두르지 않아도 뭐 이 상대방이 네. 스스로 형세 판단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두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AI 등장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에는 유리한 쪽에서 좀 서두르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AI 등장 이후로는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흙이 늘어서 연결했습니다. 한쪽 약한 거는 해결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야, 이거는 조금 이것까지 받아달라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또 막상 또 당하면 또 아프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네요. 이건 AI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자존심도 받기는 네. 싫고요. 손 빼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여기 면이... 받아주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를 이제 백이, 흙이 이쪽을 두면은 백이 여기를 이제 젖히더라도 네. 또 손 빼면 돼요. 아, 안 받아주면 되는 거군요. 네. 이거를 받는 걸 기대하는 건 좀 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붙이고 넣은 건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백이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선수 잡아서 여기를 좀 마늘모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이런 식으로 둬서 끊을 때 연결해서 싸움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부담 큽네요. 네, 이쪽에 새가 쌓이면은 지금 만만치 않죠. 네. 자, 서로 지향하는 바는 상변입니다. 자, 전투가 펼쳐지니까 자, 세안대 선수도 젊은 선수 아직 힘을 내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상변의 약점이 있어요. 아, 자, 끊어갑니다. 전투는 중앙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상변의 네. 눈길은 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앙 전투의 어려움은 중앙에서는 상대도를 잡지 않는 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싸우다가도 이익이 되는 귀나 변으로 적절 때 좀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방향 전환을 시기적절하게 어떻게 하느냐. 네, 조병타 선수가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방향선회를 언제 할 것인가, 그게 중반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끊기면서 가장 어려운 네. 중반전, 중앙전투인데요. 자, 여기서 흑이 맞불을 놓느냐 아니면 일단은 지켜놓느냐. 원래는 지키는 게 정수죠, 원래는. 네. 근데 이쪽을 두면은 백이 팍팍 밀어가요. 쫙쫙 밀어가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쪽도 약점이 너무 많아요. 자, 이수는 밀지 말란 뜻이죠.
그러네요. 네. 약점 지켜줄 수는 없고. 네. 요거는 이제 어쨌든 때릴 수 있고, 여기 약점이 노출이 두 개가 있으니까, 백도 여기 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인데요. 자, 이거. 여기서 흙이 안 넣을 수는 없고요. 다른 데 두는 형태들은 백이 여기 젖혀버리고, 또 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겨야 네. 되는데, 급소를 때려버리면은. 어휴, 이거 벌써 모양이 네. 아주 그냥. 이거는 양쪽에 약점이 있어서 이거는 갇혀서 잡혀요. 손 뺄 수 없습니다. 늘게 되면은 자꾸 위축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젖히고 싶은데, 그러면 어쨌든 또 약점이 계속 남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니까 홧김에 끊어버렸네요. 홧김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한번 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냥 맞기는 너무 억울하고. 자, 하지만 여기서 백이 묘하게 여기를 젖히면은 이 흙이 의외로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단수가 안 됩니다. 나가고 예, 이게 요석이 잡혀버리죠. 아, 그 돌이 잡혀버리면 이건 뭐 아 그런 또 반발 강력한 반발이 있네요. 네, 따라서 이쪽을 젖히면은 백이 젖히면은 이어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늘면은 이거 아까와 다르니 네. 늘어서 두더라도 어쨌든 이제 백은 이건 안 잡힌 돌인데요. 네. 흙이 조금 더 괴롭죠. 자, 과연 이 끊음수에 그런 강수가 네.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결국 이성희 선수나 김영수 선수는 두 명의 상대편 선수 중에서 타켓을 정한 거죠. 김장수 선수가 실수를 어쨌든 유도하는 전략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끊는 수는 가령 쉽게 두면 백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실수할 게 거의 없죠? 네. 뭐 당장 흙도 무려도 끊었는데 지금 다음 선수가 조병탁 선수가 네. 뭔가 이제 보여줄 차례인데요. 아, 네. 그냥 참아둡니다. 난전을 이끌어서 네. 이제 김장수 선수의 실수를 유도하는 이제 전형적인 페어 전략입니다. 하여튼 쉽진 않죠. 일단 이렇게 복잡할수록 일단 약한 돌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백의 고민은 좀 요 돌 3개짜리가 약한지 아니면은 요 돌 2개가 약한지 이거를 정해야 됩니다. 빨리. 어느 쪽이 약한지요? 아, 네. 이쪽을 띄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만 실은 여기를 정리해 놓는 게 돌 2개짜리가 더 약하다라는 게 일단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 수가 그렇게 나쁜 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AI는 방향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아두면 진짜 깔끔하긴 했었는데요. 네. 이쪽이 빠져나오면 어려운 난전이다. 네. 너무나 어지러워서 형태 판단이 만만치 않다. 그 얘기랑 똑같죠. 어쨌든 지금 이 백의 이 마지막 수가 방향이 틀렸다. 지금 그 얘기인데. 네. 자, 좀 세현대로서는 네. 뭐 분위기를 뭔가 좀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네. 일단은 작전은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D가 이제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하여튼 뭐 상대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제 선회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바둑이 더 어려워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흙이 이쪽도 있고 백도 있게 되면은 결국 여기 약점도 백이 지켜지고 네. 여기도 지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흙이 약한 돌이 더 많죠. 오, 근데 막상 흙이 늘면은 백도 어떻게 네. 둬야 되나요, 이거? 자, 과연 바로 결행을 할 것인지. 아, 근데 세한대 선수도 시간 관리, 여기는 철기가 네.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관리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런 선수들의 젊은 선수는 초읽기에는 특화가 되어 있지만 이거 그렇죠. 시간 패, 시간 아웃제는 타임 아웃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수들일수록 바둑이 세면 셀수록 대국 시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만큼 이성희 선수나 김영수 선수나 우리 당연히 보이는 게 많으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네. 시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고수 되나요? 이건 뭐 지금 두 봐뒀다는 선수가 듯이. 네 너무 위태롭게 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수가 되냐 이건 아까 실은 나와 끊었을 때 이런 네. 셈이죠. 나와 끊고 나오면 2일 때 네. 웬만한 수들은 도로 잡혀요 백이. 자 일단 이거 거의 끊습니까? 야. 은근 중앙보관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서로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끊었을 때, 네, 여기가 이제 약점이 막혀지긴 합니다만, 네. 백도 떨리고 흙도 떨립니다. 자, 이건 뭐 이미 내친 네. 걸음 이뤄놓고 또 뒤로 물러서긴 이상하죠. 네, 자, 끊었고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네, 단수 쳐달란 얘긴데, 이거야 뭐 네. 쳐줄 사람이 누가 네. 있겠습니까? 자, 빠져나왔습니다. 이거는 백이 지키면 여길 빠져나가겠다는 뜻이죠?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원래는 여기 이제 이런 데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네. 이거는 지금 장담할 수 없다.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빠져나간 다음에 산다는 걸 장담할 수 없어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원래는 지켜야 됩니다. 이제 지키는 게 급소 중에 급소인데, 또 이쪽을 차라리 서로 지키고 지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차단과 나가는 게 맛보기가 되니까 백도 일종의 수렁에 빠지게 되죠. 자, 지금은 어쨌든 세안대학교 입장에서는 어지럽게 만드는 승부수를 던졌고 네. 지금 경북대 입장에서는 잘 받아내야 되는데 특히 김장수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김영 선수는 본인이 말해 기세형 네. 바둑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물러설 바둑은 아닌 것 네. 같고요. 하지만 AI 추천을 보시면은 일단 약점을 지켜라거든요. 그 자리 또 네. 그릇한 자리 지켜도 좀 효율적으로 찾아갔네요. 네. 그쪽 한칸 뛰는 거는 쌍립도 물론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좀더 이쪽에 끊는 약점을 좀더 효과적으로 노리고 있네요. 네. 자, 어쨌든 AI 수를 김장수 선수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뒀다는 거는 경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안대학교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쪽을 두어서 여기 나가는 수와 끊는 걸 맛보기로 하려고 했는데 네. 자, 그럼 이게 안 되면 흙도 좀 깝깝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막상 백돌이 상병하니까 네. 상변 흑돌 전체도 조금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네. 야, 이건 기세 싸움입니다. 그야말로. 나가는 수가 되냐 안 되냐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거 나가면은 네, 백이 하나 젖히고요. 그럼 이건 뭐 막히면 안 되니까 나가야죠. 네. 단수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고 네. 또 이제 나와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아, 못 네.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실 어려워서 네. 흑과백이 장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 뛰었다는 얘기는 백은 지금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제일 신경 쓰였던 곳인데. 네. 너무나 어쩌면 좀 그쪽을 늘면서 백은 어쨌든 간에 이쪽에 한 집이 있고 흑이 여기를 통째로 살리긴 어려우니까 네. 두 집이 만들어져서 일단 잡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죠. 자, 대망의 지금 사실 요청 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잡혀버리면 네, 흑도 뭐. 여기를 두고 싶은 거고. 네. 그 핵심은 이거죠. 흑이 여기 끊기면 위태롭다 보면은 이때 여기 지켜만 주면은 백이 이 바둑은 잡는 거예요. 아, 하변 과연 못 잡으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크죠. 이 입장에서 흑은 승부수를 날릴 수밖에 없죠. 여기 치받고. 네. 그럼 백이 뭔가 받으면은 여기 연결 못하고, 그냥 네. 이어졌습니다.
이쪽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백에게 뺏겨서는 답이 없습니다. 네. 잡으러 가고 싶은데 잡으러 가는 건 안 됩니다, 백도. 다음에 여기 한 방을 얻어 맞으면은, 예, 백이 뚫을 수가 없어요. 단수, 나하고 끊어서, 네. 네, 이게 양쪽 맞보기로 걸려버리죠. 자,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이 어렵습니다. 일로 뛰어나가는 게 맞는지, 연결이 맞는지. 일단 확실하게. 네. 일단 확실하게 안전하게 뒀어요. 지금 둔 수도 김정 선수가 오늘 뭐 작두에 올라탄 느낌인데요. 나 뭐 가장 안전한 수 찾아갔는데. 네. 그래도 AI의 이 스포이 바로 여기인데 원래 네. 예전 기세를 중시하는 평상시에 네. 달려 나갔을 것 같은데요. 아마 혼자 뒀으면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나 네. 조병탕 선수란 훌륭한 선수가 있으니까. 네. 또 대선배님이시죠. 지금. 조용태 선수는 이제 80학번이고 김장 선수는 04학번이니까 네. 아무래도 조심해서 두는 것 같습니다. 야, 흙이 연결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막히면 잡히니까요. 네. 근데 연결하는 순간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뛰어나가 다음에 흙이 너무나 대책이 없어요. 이 전체가 지금 집이. 네, 모양이.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어서 주면은 여기가 아니란 얘기인데요. 아, 나와 끊는 것도 됩니까? 자, 더한 수가 나왔습니다. 나와 끊는 것까지 되면은 뭐 더 좋죠. 지금 흙이 여기를 이제 막 네, 끊게 되는데 끊음 이후로 요돌이 살아가는 방법이 네. 잘 보이지 않네요. 단수 치고 도도 이으면 요 자리가 남아 있어요. 아. 하지만 이 마늘 이쪽에 둬서 이 AB로 넘는 맛이 있어서 나와 끊는 것보다는 그냥 받는 게 정수였습니다. 근데 또 뭔가 또 늦췄네요. 네, 일단 뭐 흑의 입장에서도 승부수를 계속 던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는 이 자리를 끼우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네. 네. 나가겠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백이 둘 때 이렇게 나오면은 양쪽이 지금 걸리죠. 아, 오히려 이제 뭐, 아, 이 받은 뭐가 뭔지 이제 아주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네. 김장수 선수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이제 나를 지금 호구로 아니냐. 나도 한 칼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보는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즐거운 장면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 김장수 선수도 이제 소방공무원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것도 2년 연속 중국에도 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중국의 강자를 꺾고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데요. 근데 얼핏 봐도 흙이 만만치는 않겠네요. 결국은 이제 여기 통로가 막혔으니까 이 와중에서 지금 방향 전환이 이렇게 쉬운가요? 아니 이거는 지금 백이 네. 불안하니까 여기 둬서 바꿔치기가 설령 돼도 네. 이게 더 커요. 여기 네, 잡은 일단 것보다 뭐 네. 중앙하고 변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네, 훨씬 큽니다. 그냥 네. 역시 받아버립니다. 바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어쨌든 집으로 따지면 귀가 크고 그 다음에 변이 크고 세 번째가 중앙이다잖아요. 네. 근데 백은 변에서부터 연결된 거니까 중앙만 되어 있는 흙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치기 자체가 굉장히 흙이 손해입니다. 네, 이제는 뭐 쉽게 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김장수 선수가 단단히 준비되어 왔지만 굉장히 바둑 내용 자체가 좋은데요.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고만 안 터지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또한번 뭔가 또 가나요? 아, 근데 그것은 좀 심했습니다. 이거 네. 주나요? 당연히 차단하겠죠. 차단하면은 이걸 끊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네, 나가버리면은 또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를 받아주진 않겠죠. 아, 거기요. 백이 한숨 돌렸네요. 아, 또 받아줍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원래는 백이 이 자리로 게임 오버였어요. 아, 그렇게 두면은 예, 네, 나와 끊는 거고 여기 끊는 거로 그냥 맞벌이로 딱 걸려드는 아, 바둑이에요. 그렇게 강수가 또 있었군요. 지금 이 결정타를 놓쳤어요. 흑이 받아주면은 그래도 악수예요. 이수가 그래도 악수예요. 글쎄, 중앙에 들여다본 수가 네. 좀 멋쩍네요. 지금은 뭐 이거는 자체로 손해니까 흑이 이제 반발하겠죠. 자, 결정타를 놓치면서 반상이 또 요동을 칩니다. 자, 아무튼 뭐 네. 백이 유리를 의식했다면 이렇게까지 뭐 과하게 돌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급소니까 눈이 갔군요. 네, 일단 막혔습니다. 네, 뭐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자리고요. 여기서 백이 끊는 수가 최악이죠. 네. 끊으면 최악이고 한 점은 이제 비켜받아야 됩니다. 야, 아니 흑이 미는 건 너무 또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 수가 일단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이 급소가. 그런 수가 또 있습니까? 네. 흑이 양쪽 맞보기인데 이게 버텨내야 되는데, 네. 네, 이으면은 여기를 이을 때 어쨌든 약점이 남아서 걸리거든요. 백이 안 잡힙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백이 일단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쪽을. 이런 약점도 있으니까 백은 빠져나가면은 이게 잘안 막혀요. 아, 근데 나좀 상변에 혹시 이 선에 한칸 띄어 치중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넉 점은 잡을 수 있는데 아, 그건 별게 없다. 그러면은 다시 이게 또 맞보기가 되니까 네. 하여튼 별 성과는 없고요. 흑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 아, 네. 전체 사활이 좀 신경 쓰이고 있는 그런 느낌 같네요. 이건 너무 물러섰는데요. 네. 너무 물러섰어요. 왜냐면 흑이 이제 여기를 두고 막아버리면은 중앙집이 의외로 크죠. 그러네요. 자, 지금 때리자 백이 13집이었는데 지키자 8집이라는 얘기는 바로 요수입니다. 아, 그게 돼요? 아, 그쪽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법인가요? 됩니까? 뭐 일단 이쪽으로 어느 쪽을 두더라도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단수 치면은 이쪽으로 나가서 야 여기서 백이 이게 되냐 안 되냐 양보를 하냐 마냐 하네요. 네. 이쪽으로 이제 백이 두는 것은 또 나갔을 때 이거는 확실하게 득을 본게 맞죠.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좀 찌릿한 수를 뒀습니다. 아예 사석으로 그냥 집어버릴까요? 두 점으로 키울까요? 아, 그냥 양보하고 네, 마는군요. 양보하네요. 네. 아, 지금, 어이구,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순식간에 지나가서 그러는데 네. 제가 좀 놀란 게저 쳤을 때 이쪽을 흑이 끊는 수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이걸 잡아야 되죠? 네. 끼운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끊으면 또 이상해지고. 네, 그냥 끊어야 되는데 단수 치면은 이건 따내야 되죠? 그럼 네. 둬서 이걸 그래서 자충으로 만드는 수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끊고 네, 여기를 콕 집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네. 아, 네,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있네요. 네, 뒷맛이 예. 고약합니다. 어쨌든 있어요. 지금, 백이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고민하고 둬야 되는데 덜컥 막았단 말이에요. 끊는 수로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세안대학교 선수들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상대 선수. 네, 해결하고. 자, 뭔가 뒷맛 그 결정이 나올지. 자, 아는 듯 모르는 듯 차분히 그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AI 있다. 빨리 지켜라. 그 아,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장면이 오면 제일 신경 쓰이는 자리. 네,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자, 경북대와 세안대. 자, 1차전 패어되고 중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장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제17회 한재실업회 대학 동문전, 오늘 8강전 마지막 팀 대결. 자, 세안대와 경북대 1차전 패어 대국입니다. 자, 좀 종반을 향해 어려운 장면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아, 네. 합연을 지금, 한칸 지켰군요. 네. 어쨌든 지켰어요.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원래 이수가 이제 남아있는데, 네. 이것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러네요. 여기 있으면은 100이 이어도, 요거야말로 2일 때 막으면은, 이게 없으면 끊는 수가 되는데, 지금 이제 수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날의 운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끼우는 수를 보고서 뒀을 것 같진 않은데요. 나. 그날의 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1차전은 경북대학교 운이 좋은 진행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어려운 고비가 넘어가고 이제 뒷 정리만 가벼운 작은 정리만 남아 있는데 격차가 이 정도면은 좀 벌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네, 무엇보다도 시간이 네. 지금 시간의 압박이 슬슬 느껴진 지점입니다. 아, 그러네요. 세안대로서는 자,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신경 쓸 곳이 시간이 또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정타가 여기 같아요. 요거 잡으면은 끝내기로 굉장히 큰 자리인데, 그러네요. 그 자리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엔 여기인데 AI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아, 단수 치고 들어가는 거군요. 여기를 치고, 네, 둘때 어쨌든 지금 최후의 끝내기는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중앙의 끝내기죠. 아, 흙이 먼저 도네요.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나간 수가 작았다는 얘기죠. 중앙 여기 네. 해봤자 한 대여섯 집밖에 안 되는데, 이 세상 모든 끝내기는 귀, 변, 중앙 순서거든요. 백이 살짝 끝내기 실수가 나왔습니다. 흙이 바뀌는 참 까다로운 곳이네요. 좀 여기를 두면 큰일 납니다. 여기 두면 들어가고 이을 때콕 집어서 자충수가 되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어도 큰일 나는 건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면 또 맛보기가 또 걸리죠. 이 그러면은 네, 이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흙이, 그한 집이라도 벌겠다. 승부수긴 해요. 왜냐면 여기를 백이 좀 이쪽으로 딱 두면은 받아야 되는데 패가 남아 있긴 해요. 네, 따냈을 때 그날에 패값 하나도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모양이 백이 바둑이 한 패값만 있으면, 네. 여길 백이 두고 들어갈 때이 흙이 물론 따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백도 따내면은 여길 따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백은 어쨌든 폭탄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백이 패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죠, 여기는. 이기고 끝내야 됩니다. 네. 그 수요. 자꾸 자충 관계가 좀 네.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는 굉장히 승률을 깎아먹는 수인데요. 아, 그렇죠. 지금 지금. 이수가 보이죠. 네. 네. 백이 흙이 여기를 붙이면은, 네, 이쪽을 흙이 붙이면은 수가 납니다. 아, 이거. 네. 치받고, 잇고, 들어가고, 끊어야 되는데, 좌충이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자충수가 됐어요. 그러네요.
지금 여기를 이을 여유, 따낼 여유가 없는 겁니다. 흙이 바로 둘게 너무나 뻔하니까. 지금 이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네, 이어야 됩니다. 네, 지금 손이 안 나올 네, 거 보니까 이어야 지금 돼요. 보고 있습니다. 네. 막상 질러놓고. 아차 싶은 거죠? 네. 지금 이제 AI도 여길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AI도 이제 있는 쪽도 있고 이게 젖혀 놔서 이쪽을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적으로 이왕이면 지키는 방법을 네. 지금 찾는 것이 좋겠군요. 하여튼 폐를 할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 수까지. 거기까진 괜찮죠, 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도. 근데 손해 수임은 맞아요. 자, 지금 뭐. 그냥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면 네. 100이 크게 손해 못 뺍니다, 결국에는. 네, 다른 데둘 수가 없어요. 끊는 수가 있어서 네. 걸리는 건 똑같습니다. 네, 여기 두고 늘리면은 빠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나와 끊었을 때 100이 크게 여기 이어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걸려요. 이 모양이 밀고 가면 걸려있는 모양이라.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놔서 확실하게 둬야 돼요, 지금. 네, 지금 손이 그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보긴 봤습니다.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원래는 이 수도 이제 노림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패는 어렵다고 보면은 네. 이렇게 둬야 되는 건데 아, 한개 여기서 손해를 손해봤어요. 봐가면서. 네. 그냥 이어야 되는데 대형 악수가 나왔어요. 네. 저렇게 보태주는 네. 자리가. 지금은 이제 시간도 100이 많이 사용을 하면서 실수가 나와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심리적으로는 100이 실수한 게 네, 너무나 그렇죠. 뻔한 자리여서 이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수가 흙이 잘못 둔 수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끝내기는 귀나 변부터. 그러면 이 바둑에서는 여기가 선수가 아니므로 지금 여기가 너무 큰 자리죠. 백이 여기를 두고 막고 여기를 막으면 다시 백이 앞서는 바둑입니다. 그걸 그냥 아, 막나요? 네. 이쪽을 하고 둬야죠. 네. 약간 손해봤는데 어쨌든 승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이제는 뭐둘 자리가 눈에 뻔히 정해져 온 같습니다. 네, 지금은 막는 게 제일 크죠. 네, 별로 둘게둘 자리가 없어 보이네요. 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어쨌든 뭐 괜히 실수하면 안 되죠. 단수 치면은 여기 둘때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어야 네. 됩니다. 근데 있는 것도 이렇게 이어야 되고요. 자, 이제는 빨리빨리 네. 정해서 두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아슬아슬합니다. 뭐 형세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북대가 유리한 건 맞는데 네. 끝내기란 거는 지금처럼 이제 시간의 압박이 생기면 덜컥 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나마도 그래도 좀 세안대보다 여유가 있긴 있는데요. 네, 요것도 사실은 백이 빨리 이어놨어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아. 약간의 실수입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뭐 거의 정리 단계. 네. 자, 지금은 이제 큰 끄는 게다 뒀네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붙이는 수가 제일 크겠네요. 아. 이제 귀나 변 쪽에 큰 끝내기는 다 처리해서 이제 중앙 쪽에 약간 이런 두어집 끝내기 이쪽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리 해야 됩니다. 네. 네. 이제 서로 이제 한 미세하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장담할 순 없죠. 느낌으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집이 이렇게 흙이 크지만 네. 막상 세보면은 이렇게 변 쪽에서 생긴 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네 명의 대국자는 흙집보다 백집이 크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이 도를 살리는 게 제일 이쪽이 제일 큰 끝내기입니다. 아, 중앙이 더 커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이런 실수 요인이 항상 있네요. 네, 원래는 뭐 대부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잡는 수가 한 집, 두 집, 셋, 네 집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따내는 건 두 집입니다. 그래서 두 집 손해봐서 집 차이가 두 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네. 패를 하면 불리한 게. 지금 세안대학교 쪽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원래는 바둑 부위하면 패 버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간 잡아먹는 거는 패가 최악이죠. 아, 근데 이 형태는 너무 뻔한 이제 네. 두 자리 정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쪽 한 집 끝내가 서로 여기 있는데요. 지금 결국 유리한 쪽에서는 당연히 걸 일이 없고 불리한 쪽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생략돼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뭐 고민할 일이 있나요? 단순데 네. 이제 와서. 이건 착각이죠. 착각을 조심해야 되죠. 결국에는.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됐는데 역시 경북대학교 페어 조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 지금 오늘 내용을 봐도 야, 네. 그리고 막강히 세한대 이 젊은 선수들 맞이해서 이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조합입니다. 네. 세안대학교에서는 이 페어를 이겨서 저격수들을 투입한 거죠. 네. 강자들을 골라서 내보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2차전, 3차전 전체 오더상에서도 세안대학교가 약간 꼬이는 오더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쪽에 마지막 한 집이, 자, 이쪽이니까요. 네, 반패가 두 개 남아있고, 네. 네. 반패 여기 하나. 네, 이제 마무리 시간을 단수를 안 채웠고요. 시간을 일단 해지하겠습니다. 네. 시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패 남았습니다. 또 간단하네요. 네. 네. 네,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홍배만 명되고 자, 오늘의 파란만장. 자, 이봐도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자, 그래프상이 저기 네. 정확하다면은 뭐 확실한. 네. 자, 경북대가 뭔가 막강 세안대를 맞이해서 자, 일단 기분 좋은 출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기에는 중앙이 커 보이지만 바둑은 묘해서 귀, 변, 중앙이 연결된 백집이 더 커요. 네. 묘한 지점입니다. 아마 뭐 개갈 시간이 없어서 좀 네 명의 선수 모두 그냥 느낌은 조금 있을 텐데 네. 아마 승 누가 이겼는지 확신 못할 겁니다. 미세하니까 지금 신중하게 개갈하고 있죠. 네. 차이가 크다라고 느끼면 후다닥 할 텐데요. 자, 102, 45, 50, 쉬운 6집 네. 나왔네요. 어쨌든 뭐 올해 경북대학교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네. 흑은 예순 한 집, 한 집밖에 맞네요. 예순 한 집. 네. 56대 61입니다. 네. 한 집이 아, 그렇군요. 네. 예순은 예. 아, 참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1차전 페어 대국은 경북대학이 100으로 한 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야말로 특히 강북 세안대를 상대로 한 승리인 만큼 경북대 아주 분위기 좋게 가는데요. 자, 그래도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그야말로 페어 아주 칭찬을 많이 했지만 경북대 네. 아주 최강의 조합이네요. 네, 일단 조병탁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을 굉장히 잘 하고요. 네. 또 김장수 선수가 굉장히 부분적인 수에서 지지질 않죠. 전투 네. 능력이 좋다는 얘기인데, 의외로 올 시즌 가장 강력한 페어 조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강원 이제 세안대를 맞이해서 경북대도 일단은 이제 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제 진정한 이제 승부가 펼쳐질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세안대학교는 왜 지금까지 우승을 못했는지 굉장히 의심이 될 정도로 네. 강자들이 즐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가 5대5 승부라고 봐야죠. 네. 오히려 더 흥미로운 2차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차전 릴레이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쉽고 편한 해설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캐스터 심우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